애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비를 쓰라고 하는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만약에 디스플레이가 규제가 되게 되고 그리고 애플 쪽에서 어떤 새로운 MR 기기라든지 XR 기기가 나오게 되면서 거기서 LG 디스플레이가 줄을 잘 서가지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잡아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LG 디스플레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디스플레이가 워낙 시장에 사실 관심이 네네. 없어가지고요. LGD가도 고생한 분들 너무 네. 많잖아요. 여기도 많죠. 양치 이소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그전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네. 디스플레이도 막 이렇게 쫓아갔어요. 네네, 예를 그렇죠. 들면 뭐, LCD부터 해서 LED, 네네네. OLED, 뭐, 네. QLED가 네네. QLED가 진짜다 아니다면서 많이 그러니까 했었잖아요. 우리끼리 예,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규제 얘기도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OLED로서는 이제 네. 마이크로 OLED군요, 네. 마이크로 네, OLED. 마이크로 OLED를 올레도스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마이크로 OLED도 들어본 바가 있죠. 근데 네네. OLED로서라고 하고, 그게 이제 기존 방식과 네. 다르게 이제 기술적으로 네. 그 반도체 기판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과 함께, 네.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네, 네. 그러면 역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되게 있다. 네. 기술의 어떤 연관성이 높다 보니까 결국 디스플레이도 반도체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 된다면, 그 범주로 보게 네, 되면 그렇죠. 당연히 규제가 들어갈 네, 들어갈 수밖에 수밖에 없다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이 안돼 있으니까, 네네. 그죠? 네. 그게 삼성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그 연결이 전자로 잡히나 전기로 잡히나? 네. 뭐 디스플레이 부분으로 잡히죠. 네. 그러니까 네. 전자에서요. 예, 네, 네. 전자. Anyway, 어쨌든 그 상장 안돼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확 움직이진 않을 거란 예, 네, 그렇죠. 말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LGD를 봐야 되는 건데. 네네. 그러면 LGD는 그런 반사 이익을 입을 구체적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결국 애플이죠, 뭐. 결국 애플인 거고. 그리고 그 증착 장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선단 공정을 할때 증착 장비를 어디 걸 쓰냐면은 일본의 캐논 도끼사 거를 써요. 근데 이 캐논 도끼사를 납품을 받게 되면 양산 일정이 바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8세대를 하게 되면서 캐논 도끼사 장비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앞전에 6세대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납품을 받아가지고 이 6세대 올리 쪽으로 이 영역을 많이 확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 경험치를 보게 된다면은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캐논 도끼사의 8세대 증착 장비가 들어갔다. 그렇다면은 8세대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좀더 앞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 그 LG 디스플레이가 이게 증착 장비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선익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하는 기업이 어디지? 국내에서요? 네, 국내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가 애플사에서 캐논 도끼사를 사용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해가지고 개발하던 게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 맞다. 야스하고 선익 시스템하고 LG 디스플레이 이세 회사가 이 앞으로 올레도스란지 아니면 10.5세대란지 이쪽으로 좀 앞서가기 위한 어떤 증착 장비 이거를 개발을 하다가 이번에 애플에서 캐논 도끼사 거를 사용을 요청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캐논 도끼사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납품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번에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애플에서 XR 헤드셋 얘기가 나오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1세대는 테스트 버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세대는 소장 가치를 생각하고 사는 건 무방해요. 그런데 실용성을. 2세대가 본격적인 완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캐논 도끼사의 증착 장비를 가져와서 애플과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2세대 제품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들어가는 올레도스 같은 경우에 소니를 쓰고 있고요. 외부에 들어가는 올레도스가 아닌 기존 OLED 같은 경우에 삼성 디스플레이, 아, 죄송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설은 1세대에서 손을 잡았지만은 2세대에서는 소니와 손을 잡지 않을 거라는 게 지금 통설입니다. 왜냐하면은 경쟁 업체라서. 지금 애플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맡기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니는 1세대만 같이 잡을 거고, 중요한 건 이제 2세대부터는 LG 디스플레이와 내부 올레도스 잡을 건데, 그래서 같이 지금 R&D를 한 18개 정도 잡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소형 IT 기기는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애플이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비를 쓰라고 하는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만약에 디스플레이가 규제가 되게 되고 그리고 애플 쪽에서 어떤 새로운 MR 기기라든지 XR 기기가 나오게 되면서 거기서 LG 디스플레이가 줄을 잘 서가지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잡아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LG 디스플레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와 딸려서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아이들 할수 있는 뭐 선입 시스템이라든지 야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가지 않을까. 최근에 그 야스가 어쨌든 바닥에서 제가 볼 땐 좀 돌아섰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이유가 명확하게 안 나오고 주가 오르는 게 진짜 강한 거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유가 하나인 것 같아요. 8세대 쪽으로 캐논도 기가 증착 장비를 공급을 했고, 거기에 제가 봤을 때 야스가 증발 원을 공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소니 시스템은 뭐,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소니 시스템이 그 올레드수용 증착 장비를 LED 디스플레이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BOE 쪽하고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도 저는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디스플레이도 미국의 네. 그 중국 규제에 포함될 네네.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디스플레이를 주목해 봤고요. LG, 그럼 관심주는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그 아이들. 그 아이들. 선익 시스템, 야스 네. 정도. 예, 네, 그렇게 네.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 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덕산 넘어갔어요. 아,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도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 안돼 있지만 네네. 거기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상장돼 있는 거죠. 원리 소재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덕산 네오룩스요. 덕산 네오룩스. 네네. 이게 원리 소재 쪽을 보니까 이게 미국하고 일본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호스트하고 이제 발광창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도전 그 호스트하고 도파한트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미국하고 일본 쪽에서 수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그나마 지면제 영역을 넓혀가는 게 덕산 네오룩스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삼성 디스플레이 쪽을 보게 되면 덕산 네오룩스, LG 디스플레이 쪽을 보게 되면은 선이 시스템, 야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딱 뭐 폼 잡고 사실은 디스플레이 하는 LG지만 주가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이 시스템이나 야스나 네네. 혹은 덕산 네오룩스나 이런 게 훨씬 더 탄력적이 좋은데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뭐 대형주, LG, 그러니까 LG 그룹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소외되어 그러니까 있죠. 예. 제가 볼 땐 그게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적자가 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네. 디스플레이? 빨리... 예, 네. 예, 말씀. 아, 그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빨리 중국이 규제가 되는 게 더 좋은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영역을 좀 넓힐 수 있고 이제 어깨 힘 좀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아, 그렇죠. LG 그룹 장에 네. 그룹에서도 보면 네. 사실은 스마트폰도 버렸고 과가 많은 네, 그렇죠. 거죠. 근데 LG 전자는 지금 그 가전 쪽으로는 사실 좀 이문이 박하고 그죠 한계가 네네. 있고 거기는 이제 전장 쪽으로 막 키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LG 이노텍은 나름 또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좀 LG 화학도 잘하고 그러니까. LG LG D 같은 경우는 사실 그죠. 그런 여러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규제 이슈 때문에 네. 좀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예. 디스플레이 기대하고 말씀하신 종목들 네.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